놀이로 신나게! 영어를 신나게! 튼튼 영어 데이비리그! 친구들, 이것 봐! 교리가 미니 큐브를 만들었거든! 물론 교리의 큐브도 새 단장을 했지! 짜라라! 이 미니 큐브는 교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사실 교리에 이 큰 큐브가 있긴 한데 너무 커서 이동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봤지! 이 규리펜을 꽂고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어. 돌아올 때는 규리의 큰 큐브 위치로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를 말하면 규리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만들고 있긴 한데 나도 모르게 어딘가로 이동해버릴 수 있다고. 자, 그럼 어디를 고쳐볼까? 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직 갈 곳을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이것도 뭐고? 아니, 집안에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교리집! 교리집! 현재 위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현재 위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저 시간이 다 가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거야? 규리가 있는 나라의 이름을 80초 이내에 이야기해 주세요. 80초가 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 80초가 넘으면 집에 돌아가지 못해? 힌트로 나라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아니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거고? 두 가지 힌트! 설명을 좀 더 해줘! This country has a big building. Gladiators killed lions here. It is called the Colosseum. 아니, 이것도 왜 이러는 거야? 왜 또 영어가 나오는 거냐고! This country has a big building. 그래, 이건 큰 건물이지! Gladiators killed lions here. 뭐? 검투사들이 여기에서 사자를 죽였다고? It is called the Colosseum.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게 이름인가? 콜로세움? 엘! 엘을 찾았어! 그럼 한 점만 더 찾으면 되겠네! 다음 힌트 빨리빨리 달라고! This tower is tilted. 이게 뭐야? 건물이 기울어져 있잖아! A scientist named Galileo dropped two balls from the tower.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고! 그래 맞아! 이 건물은 피사의 사탑이야! 모든 알파벳을 다 찾은 것 같아! 그래 맞아! 여기는 이탈리아! 언니는 교리의 미니큐브로 이탈리아에 다녀왔다. 로마의 큰 건물인 콜로세움도 보고, 그리고 기울어진 탑도 봤다. 이름이 뭐더라? 피사의 사탑! 갑작스러웠지만 즐거운 여행이었다. 교리일기 끝!